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가수 별과 함께 찾은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가수 별은 서산이 고향인 충남의 딸인데요. 17일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세 번째 충남 당진 맛집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이 찾은 세 번째 당진 맛집은 당진시 원당동에서 직접 다양한 채소를 재배해서 사용하는 찜소갈비 쌈밥으로 유명한 원당 해장 식당입니다. 찜 소갈비 쌈밥을 비롯해 원당 사골 해장국, 곰탕, 갈비탕, 오겹살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은 일단 주차장이 넓습니다. 해장국답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면 실내가 넓고 깔끔하고 아주 인테리어 컨셉이 남다릅니다. 식객 일행은 벽면에 도배된 각종 유명 인사들의 사인들이 붙어있어 놀라기도 했는데요. 식사 시간에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집입니다. 식객은 단골 손님들의 추천으로 찜 소갈비 쌈밥을 주문합니다. 보통 쌈밥은 제육볶음이나 오리, 삼겹살 등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특이하게 소갈비 찜 쌈밥입니다. 25년 경력의 주인장의 손맛 담긴 정열의 반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능쟁이 꽈리 고추조림, 간제미 무침, 매생이 굴전, 백김치, 된장찌개 등 기본찬 한상이 차려집니다. 여기에 새빨간 소갈비 양념에 빻은 마늘을 솔솔 뿌린 매운 찜 소갈비가 나왔습니다. 마늘과 빨간 양념만 봐도 얼마나 매울지 궁금한 비주얼인데요. 언뜻 보면은 대구 동인동의 찜갈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먹어보면 동네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주인장은 양념의 비밀은 양념의 70-80%가 대용량의 대파와 양파라고 말합니다. 대량의 대파와 양파를 오래 볶아 단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 된장으로 간을 하고 콩가루로 고소함을 업시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파, 양파, 천연 재료가 응축된 양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운 양념 제대로 먹으면 소갈비 맛은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맛이 갈비찜 중에 하이클라스라고 식객은 말합니다. 식감이 질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소갈비는 단시간 삶으면 질기고 장시간 삶으면 퍼지는 게 소갈비인데요. 이 집 소갈비는 1단계로 데치기를 합니다. 살짝 데친 다음에 소갈비에 붙은 막을 제거를 하는데요. 이 막을 제거해야 식감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가장 중요한 밑작업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이 막을 제거하고 소갈비를 2시간 동안 삶습니다. 삶는 게 끝이 아닙니다. 3단계로 여기에 간장, 된장, 설탕, 후추로 밑간을 한 뒤에 30분간 더 삶습니다. 이렇게 3단계까지 이르러야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소갈비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내공이 담긴 양념 정성으로 삶은 소갈비,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레시피입니다. 이 소갈비찜을 이 집 주인장이 직접 농사지은 쌈채소, 깻잎, 당귀, 소갈비, 마늘 등을 넣고 한 쌈을 싸서 먹는 맛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남기고 갈 수 없는 양념의 볶음밥. 볶음밥은 진리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룰 아닌가요? 다시 함께 가고픈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입니다. 당진에 가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세 번째 당진 맛집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찜 소갈비 쌈밥으로 유명한 원당 해장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